인사하세요.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세요. 장동수입니다. 나 안창봉이요. 안창봉이라고 명동 사채시장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까지 주무르는 큰 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나 봐. 지금 안창봉이라고 하셨어요? 맞아요, 안창봉.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데 벌금 안 내려고 교도소 들어가서 몸으로 때울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래요. 야, 네가 저 양반을 어떻게 알아? 단방에서 만났어요. 뭐? 돈 다 잃은 홀덤판에서 에이스 두 장 잡고 있는데 마지막 히든 카드가 뾰족하게 올라온 겁니다. 에이스 플러스 잡은 거죠. 저 양반이 널 뭘 믿고 도와준다는 건데?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어쨌거나 영감님이 대전 카지노에다가 돈을 쏘면서 내건 조건이 카지노에다가 사람을 난치는 겁니다. 반장님이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고요. 네가 가면 되지, 왜 내가 가? 아, 전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놈이에요.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반장님이 윤양이랑 싸우십시오. 반장님, 깜빵에서도 카지노 공부 많이 했잖아요. 좋아. 네가 잡은 히든카드 내가 잘 써먹어라. 그 친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? 대전그룹 윤태준 회장이 옛날 동진탄자 주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? 알지. 장관장님 아버지가 그때 동진탄자 노조위원장이었답니다. 근데 파업 중에 윤태준 회장이 지금 대전카지노 대주 중에 한 명인 고복태를 시켜서 장관장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. 장동수가 윤태준이랑 고복태한테 복수를 한다. 예. 복수에 눈이 멀어서 사리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을 텐데.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저하고 같이 깜빵에서 썩으면서 달라졌습니다. 절대로 눈 멀어서 일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알았네. 자네를 믿어보지.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네. 들어가세요, 어르신. 들어가십시오. 너 미쳤니? 너한테 굴러온 복을 왜 걷어차는 거야?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. 아니긴. 네가 가야 될 자리를 왜 남주냐고. 자기가 잘하는 게임 놔두고 딴 게임 가서 얼쩡거리는 놈 치고 돈 따는 놈 보셨어요? 난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.